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려도 컴퓨터 직원 웹입니다. 저번 2080Ti 9단 영상 잘 보셨나요? 해당 영상에서 인사드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요. 이번 영상에선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 인텔리 마우스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.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 손이 F12고 그립은 팜그립, 핑거그립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. 그럼 시작해볼까요? 먼저 마우스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. 버튼은 좌버튼, 우버튼, 엄지버튼 두 개의 휠버튼까지 해서 총 다섯 개예요. 폴링 레이트는 125, 500, 1000,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. 센서는 픽스아트사의 PAW3389 프로 센서가 사용되고요. 최대 16,000dpi까지 지원합니다. 마우스는 길이 13.2cm, 너비 6.9cm, 높이 4.3cm로 꽤 큰 편에 속하고요. 무게도 140g으로 굉장히 무거운 마우스입니다. 좌우 버튼과 등부터 엉덩이까지의 쉘은 플라스틱 재질이고요. 좌측 우측 그립과 휠을 감싸는 부분은 러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러버 코팅의 품질은 굉장히 괜찮습니다만 손을 잡아주는 느낌이 부족하달까요? 마우스의 후면엔 LED가 적용됐는데 화려하지도 않고 적당히 보기 좋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. 전반적으로 마우스가 그립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. 적당히 솟아있는 등과 큰 편인 엉덩이가 손 안에 딱 들어오는 느낌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. 140g의 무게 덕분에 무게감도 좋습니다. 어디까지나 무겁고 큰 마우스를 선호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 다른 분들께는 이미 충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소프트웨어를 보겠습니다. MS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키보드 마우스 센터 앱에서 세부적인 세팅이 가능한데요. 좌버튼, 우버튼, 엄지버튼, 휠버튼 각각 명령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. 휠버튼은 스크롤 잠금 기능을 지원하고요. 스크롤 속도 또한 20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. 개인적으론 5 정도가 좋았어요. 스크롤 상하 반전을 지원해서 휠을 위로 굴리는 것으로 화면을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. 휠을 눌렀을 때의 명령도 따로 편집이 가능한데 요건 조금 아쉬웠어요. FPS를 하다보면 순간적으로 감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. 데스헤드 엘리트 같은 경우는 DPI 변경 버튼이 있어 바로바로 변경이 가능했는데 요 프로 인텔리 마우스에는 DPI 버튼이 없어서 휠 버튼의 DPI 변경을 설정해놨었거든요. 근데 버튼을 누르면 설정값으로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지만 설정값이 적용되는 방식이라 손으로 아크로바틱을 해야 되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. 마우스 후면 LED 색상도 프로그램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. 성능 설정 탭에선 각도 맞추기 설정 기능을 통해 마우스 떨림을 총 5단계로 보정해 줄 수가 있고요. 수직 동작 거리 조정 기능을 통해 Z축 인식 거리를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. 마지막으로 폴링 레이트도 이쪽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.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장점으로는 첫 번째, 깔끔한 디자인. 두 번째, 판그립 유저들에게 안성맞춤인 그립감. 세 번째, 큼직한 사이즈와 묵직한 무게감. 네 번째,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. 요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. 단점으로는 첫 번째, 다소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이 있고요. 두 번째, DPI 변경 버튼이 없어요. 세 번째, 취향을 아주 많이 탈 듯한 큰 사이즈와 무거운 무게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팜그립, 핑거그립 유저분들 중 손이 큰 편이시고 새로운 마우스 구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 인텔리 마우스를 진지하게 추천드립니다. 묵직한 무게감과 손 안에 들어차는 그 크기, 그 그립감은 오직 프로 인텔리만이 선사해 줄 수 있을 겁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
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